예. 한약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네. 구헝가리 왕국의 수도이자, 현재 헝가리 공화국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굉장히 공산주의 사회였죠. 나한테 공산주의였어요. 예, 이제 또 부다페스트 하면 이제 약간 왕족과 상류층, 귀족 계급이 살던 부다라는 도시와 약간 상인들과 하층민들이 살던 페스트라는 두 개의 도시가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거였는데 이제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제 19세기에. 페스트가 이제 흑사병이 아니고 도자기 굽는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런지 내리는 사람이 아주 많네요. 추워요, 그리고 지금. 또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알고 있는데 EU를 안 쓰고 헝가리 자국화폐를 쓴대요, 체코처럼. 네, 죽여야 돼요. ATM에서 뽑아야지. 물가가 좀 그래도 오스트리아보다 싸겠지? 원래 좀 싸다고 유명한 건 아니에요? 싸다고 유명한 건 모르겠고 그냥 오스트리아보다 쌀것 같아.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될것 같아. 나가면 될것 같아. 여기 부다페스트 중앙역입니다. 저희 이제 헝가리 일정이 3박 4일인데 여기서 기차 타고 비엔나로 갔다가 비엔나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베니스로. 진짜 개뿔였어요, 그거 진짜. 바로 밖에 굉장히 유럽풍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데 날씨가 막 아주 안 좋진 않아요. 버거킹 보이죠? 우버 부르자. 아니면 걸어갈 거야? 걸어갈 거야? 우버 부를 거야? 일단 화장실 한번 가요. 그냥 우버 부르자. 우버? 얼마일까? 추워, 씨.